everyone. This is Emma teacher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요. The colors of a rainbow. 자, 여러분, rainbow라는 건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무지개죠. 무지개. 자, color 하면은 딱 색깔이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rainbow,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 있을까요? 우리 주로 7가지 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예요? red. 그쵸? orange, yellow, green, purple. 이거 뭐예요? 이거는 indigo, violet. 자, 오늘 이러한 무지개 색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떠한 스토리인지 한번 선생님이랑 문장별로 한번 읽어봐요. Let's read the story. A rainbow has seven visible color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and violet. When light passes through water, it divides into colors. When the colors are combined, they are seen as white. That's why we think light is invisible. Invisible light is infrared and ultraviolet. Infrared light comes from the red color of visible light, and ultraviolet light comes from the violet color. 자, 이러한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라이트도 나오죠. 그쵸? 오늘 그러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처음에 뭐라고 했죠? A rainbow has seven visible colors. 자, rainbow.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죠? 보여드렸던 무지개죠. 무지개 has, 가지고 있어요. 몇 개? seven. 아, 일곱 개. visible color. visible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쵸? 눈에 보이는 컬러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일곱 개, seven color, 그쵸? 일곱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땡땡 나오죠? 이거는 그 컬러즈에 대한 이제 예시예요, 예시. 그쵸? 땡땡한 걸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우리 컬러. 지금 seven color라고 했죠? red, 빨간이죠? orange, 주황이죠? orange color, 그쵸? yellow, 노란 색깔. green, 알죠? 초록 색깔, 그쵸? blue, 파란색. 다 아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인디고라는 거는 남색 컬러예요. 남색 컬러. 그쵸? 남색 컬러고 바이올렛이라는 건 보라색 컬러죠. 그쵸?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는 것이 무지개죠, 여러분. When light passes through water. light, 빛. pass through. 자, 통과하는 거예요. 뭘 통과해요? water. 아하, 물을 통과할 때, 빛이 물을 통과할 때는요. it divides into color. 자, 나눠진대요. divide라는 건 나눠지는 건데 into color. 색깔로 이제 나눠지는 거래요. 신기하죠? 자, 빛이 있는데 이것이 물을 통과해요. 물, 액체를 통과하면 그것이 일곱 가지 색깔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뭐라고 했어요? When the colors are combined. 자, color. 색깔들이 combined. 합쳐지면은요. They are seen as white. 아, 이들은 어떻게 보여집니까요? seen. seen은 보여지는 거죠. as white. 하얀색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 빛을 잘 보면요. 거의 다 하얀 색깔 빛이 날 거예요. 그쵸? 우리 형광등 봐도. 그쵸? 근데 이거를 물에다가 나누면요. 일곱 가지의 색깔로 바뀐다는 거예요. That's why we think light is invisible. 아, 우리는 생각을 한대요. 빛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빛이 하얗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Invisible light. 자, invisible. 아까 뭐라고 했어요? Visible 하면 눈에 보이는 거. Invisible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light. 그 불은요. 안 보이는 불은요. 뭐예요? 빛은? Infrared. 아, infrared은 적외선. 적외선. Ultraviolet. 자외선. 우리 주로 말할 때 자외선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자, infrared light comes from the red color. infrared 할 때 그 red를 생각해 보세요. 그쵸? 뭔가가 지금 상관이 있고요. 적은요, 여러분. 적은 빨간색 적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infrared light comes from the red color of visible light. 자, visible light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컬러의 빨간색.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돈 것이 적외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색깔 있죠? 눈에 보이는 색깔인데 거기서 빨간 색깔에서 온 그것이 infrared, 적외선이라는 얘기고요.
Ultraviolet light comes from the violet color. Ultraviolet. 자외선은요. violet color. 바이올렛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라색이라고 했죠? 보라색으로부터 온 컬러가 바로 그 빛이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인프라레드는 레드 컬러에서 온 거라고, 레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쵸? 그게 저기선, 울트라바이올렛은 이거 바이올렛, 그쵸? 에, 보라색 컬러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자외선 그거예요, 그쵸? 적자, 그 자주색 작자. 자주색 할 때 자자, 적은 빨간색 할 때 그 적자,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이제 이 빛은 우리가 물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비를 생각하면 돼. 비. 그쵸? 이제 빛이 비라는 그 물을 통과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세븐 컬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A rainbow has invisible color. 무지개는요, 우리 아까 말했죠? 일곱 가지 컬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넘버가 뭐예요? 세븐이겠죠. 그쵸? 자, B. When light passes in water, it divides into color. 자, 빛이 아까 말했죠? water를 통과하면은 물을 통과할 때를 말하는 거야. 그 통과하다라는 전치사 뭐가 돼야 돼요? passes through가 돼야 돼. through. 그쵸? When the colors are combined, 자, 색깔들이 이제 다 합쳐지면은요, they are seen as 자, 어떻게 보인대요? 그것들은 이제, 아까 이거 분리된 거죠? 일곱 개로. 근데 그 합쳐지면은 이제 white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문장별로 알맞는 문법 한번 알아봅니다. A. That's why we think things thinking light is invisible. 자, we네요. we가 나왔네. That's why. 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we가 나오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러면 당연히 동사 뒤에 s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정답은 think죠. thinking은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thinking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thinking이 되려면 그 앞에 비동사 are이 들어갔는데 are이 없네요. 그쵸? 여기서 best는 think죠. B. Invisible light is, was, are, infrared, and ultraviolet. 아, 아까 invisible light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 보이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몇 개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지금 light, light라는 것은요, 빛이죠.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is가 돼야 되겠죠. 그쵸? 빛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light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is고요. 그렇게 해서 그 light는 뭐래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infrared 또는 ultraviolet. 그렇게 두 가지라고 있습니다. C. infrared light. 자, 아까 말했죠? 적외선이죠, 이거는. 적외선 comes from the red color of a visible light.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컬러 중에서 어떤 거였죠? 빨간색. 빨간색으로부터 온다 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맨 앞에 있는 infrared light죠. 자, 이거는 우리 선생님 말했죠. 아까 light는 셀 수 없어요. 그럼 동사 뒤에 뭐가 돼야 돼? 이건 3인칭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s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딱 나오죠. 정답이 뭐예요? comes죠. 그쵸? came은 이미 몸으로부터 왔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come은요, 그럼 앞에 주어에 이 빛들이라고 많이 나오는 그것도 아니고요. 빛 하나니까 이거는 우리가 3인칭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comes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의 문제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다른 과학 주제로 한번 만나봐요. 바이바이.